내 그림은 우리 회화의 근원을 찾고자 한 데서 첫 출발이 있습니다. 한국 회화의 초기에 반구대 암각화, 고구려 벽화, 또 목조건물의 단층에서 그 회화적인 시작으로 보고 전통 재료에 대한 관심과 현대적인 수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. 이 나무에 대한 관심은 인물을 중심으로서 한국인의 얼굴을 우리 고유의 미의식으로 담고자 하는 데서 그 출발이 있습니다. 다양한 표현과 재료적인 모색 중에서 인물 여인을 자개로 표현한 것은 우주 근원에 대한 시작을 모성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시작한 이 자개에 대한 표현은 작업과 함께 오랫도록 그 과정을 겪은 후그 물성의 고유의 고향인 관과 바다로 보내야 된다는 기소적인 염원에서 시작된 표현이 관해음 바다 시리즈인 차경의 작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기소의 시간을 가진 이 자개는 또 다른 나의 중요 재료인 나무의 물성과 같이 그 역할을 다한 한 줌의 채와 수수로 변하게 되는데, 이두 개의 물성들은 가루가 되어서 다시 만나 우주의 공간에서 하나의 토양이 되고 빛이 되어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고 순환하는 과정으로 내 그림에서는 확장되고 있습니다. 이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형체는 그 모양이 변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주의 심연에서 생명으로 다시 움터 존재하는 순환성을 표현하는 그림에서 시작한 작업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소우주와 같은 모성에서 근원을 출발하여서 토양과 씨앗으로서 생명이 움트는 순환의 연속성을 나무와 자개의 물성을 통해서 의인화하여 담고자 했던 작업입니다.